전력난 때문에 난리 났다 뭐 이런 얘기들 뉴스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도 전력난이거든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를 본다라고 하면 전력난은 더 심해질 겁니다. 기존에 이제 휘발유 경유로 움직이던 차들이 전기로 충전을 해야 돼요. 주유소 대신에 충전소가 더 많아지겠죠. 그럼 그 전기 어디서 가져올 거냐.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과 함께 원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은 신규 수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웨스팅하우스 얘기가 나오면서, 그죠? 네. 뉴스가 나왔다가 또 그 다음날 다른 얘기가 나오면서 첫날도 그 얘기했어요. 뉴스가 네. 뭐 네. 승소했긴 했으나 그죠? 네. 기각해버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겼다라기보다는 기각이거든요. 요건이 안 된 거기 네. 때문에 그래서 네. 그날도 그날 주가는 올랐지만 은봉 달았다고 해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길래 힘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뉴스가 나오면서 또 흔들렸는데 네. 그렇다고 다만 뭐 원전이 일희일비하긴 하지만 안 볼 수 없는 섹터이고 그죠? 네. 네. 원전 관련해서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예요. 원전은 기존에는 항상 이슈에만 올라갔다가 재료 빨리 소멸되고 그쵸. 이 박스를 벗어나는 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네. 그러면 이 박스 안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거냐. 저는 이것부터 이제 결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저는 긴 호흡이 맞다라고 봅니다. 네, 이유인즉슨 지금 어찌됐건 글로벌로 탄소화 정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사실은 뭐가 제일 많이 늘어날 거냐라고 하면 당연히 뭐 이제 신재생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뭐 태양광, 풍력, 우리나라 이제 전력 기본 계획에도 보면은 사실은 제일 많이 늘어나는 거는 태양광이랑 풍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10년 동안, 15년 동안 이제 전력 기본 계획은 15년 주기의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근데 원전이 바닥을 찍고 우리나라에서도 어찌됐건 수주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글로벌에서 그 많은 전력 소모를 이제 앞으로 뭘로 감당할 거냐라는 고민을 저는 해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유인 즉슨 지금도 막 미국이나 유럽 쪽에 보면 갑자기 이제 뭔 일 터지거나 특히 여름이나 겨울이나 한 번씩 그냥 전력난 때문에 난리 났다. 뭐 이런 얘기들 뉴스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전력난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를 본다라고 하면 전력난은 더 심해질 겁니다. 이유인 즉슨 2030년 기준으로 지금 전기차 글로벌 침투율을 지금 평균으로 잡아도 지금 최소 60에서 70%거든요. 최소. 그러면 전기차가 지금 글로벌 침투율로 보면 이제 10%, 갓 10%대 초반대인데 얘네들이 말 그대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고요. 얘네들 충전을 뭘로 하냐면 전기로 합니다. 네, 기존에 이제 휘발유 경유로 움직이던 차들이 이제 전기로 충전을 해야 돼요. 아침이 됐건 낮이 됐건 밤이 됐건 이제 뭐 주유소 대신에 충전소가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럼 그 전기 어디서 가져올 거냐 이거. 네, 원래는 지금은 네. 클린 에너지 수소 같은 데서 가져와야죠. 그래야 그렇죠. 진정한 친환경인데.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다라는 쉽지 않죠.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맞아요. 석유를 가져오거나 석탄을 네. 가져오거나 뭐 기름을 떼거나 이렇게 오면 사실 친환경은 아니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차에서 나오는 걸 줄였는데 결론은 네. 그렇죠. 발전하면서 아, 공장에서 사실 나와. 네. 이게 더 많은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 야, 태양광이랑 풍력으로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얘네들은요 공간을 차지합니다. 네. 태양 전지판 열심히 깔려 있지만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얘기도 있었거든요. 사막에다가 태양 전지판 다 깔면 되지 않냐. 네. 근데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열 더 올라간다 그 동네. 네. 그리고 이제 공간을 차지하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사막 한복판이면 그걸 끌어오는데도 또 맞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하죠. 가는 전력선이나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을 하면 거기에 또 에너지 가격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풍력 같은 경우도 땅이 이제 좁으니까 근데 글로벌 아니 그 지구로 보면 바다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해상 풍력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해상 풍력도 예를 들면 배는 어디로 다닙니까? 네. 배는 그러니까 피해 다녀야지. 피해 다니거나 아니면 그 기하 급수적으로 그러니까 늘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면적당 가장 많이 생산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어찌됐건 원자력이 가장 오래됐고요. 네. 네. 그 이후에 뭐 최근 들어서 그냥 뭐 좋은 얘기로 해보자면 핵융합 뭐 이런 거 잘 되면 좋죠. 네. 뭐 작은 공간에서 큰 전력 생산할 수 있지만 이게 상업화 되는 거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앞으로 10년 동안에 무수히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거를 태양광 풍력으로만 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을 보시면은 글로벌 스탠스가 바뀌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미국에서 원전도 친환경에 집어넣었죠.
예,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원전을 또 친환경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어서 그냥 넣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많은 전력을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결론은 아 원전이라는 게 필요하겠구나.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뭐 작년 초반에 나온 얘기긴 하지만 글로벌 전체 원전 있는 것보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더 많이 짓겠다. 예, 네, 근데 그 하필이면 또 그 중국 해안선이에요. 우리나라 서해랑 맞닿아 있는.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슈가 됐었던 적도 있는데 결론에 원전을 빼놓을 수는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탈원전이었잖아요. 네, 탈원전에서 탈피한다. 네, 그래서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원전으로 생산하는 비중 자체가 그래도 어찌됐건 한 30에서 35% 정도 늘어날 거다. 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형 원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 가성비 이런 것들이 또 해외에서 지금 많이 알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센 원전 세이즈를 원팀으로 구성해서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필요하고 가격도 괜찮고 잘 팔 것 같고 정부에서도 어찌 됐건 밀고 있고 네, 등등등을 따져 본다라고 하면 원전은 장기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친환경은 엄밀히 아닌데 그죠? 원전 핵폐기물이 어떻게 할 거야? 땅 파서 묻어서 뭐 우리는 묻지만 나중에 네. 우리 후손들이 뭐 네. 동굴에서 뭐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뭐 미사일로 쏴버려야죠. 네? 지구 밖으로. 그런데 어쨌든 에너지가 네. 필요하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를 넣고 있는 건데 필요성이야 뭐 공감하죠, 그죠? 네. 일단 가정 효율이 높고 그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이 높을 걸요. 발전 단가가 낮을 거예요, 그죠? 가장 맞습니다. 그죠? 네, 네, 효율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럼 환경 문제는 뭐 뒤로 하더라도 당장 네. 우리가 그 원전을 지어본 경험이 있고 기술력도 있다는 건데. 네. 웨스팅 하우스에서 발목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문제가 네. 완전히 해결되진 않아서. 네. 그러게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조금 이렇게 해부를 해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거는 사실은 이거예요. 웨스팅 하우스가 첫 번째 이제 미국 법원에 건 거는 수출 금지, 지네가 주가 돼서 수출 금지를 해달라고 건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각하된 거는 뭐냐면, 야, 그거 정 우리가 하는 거지, 니네가 하는 거 아니야. 이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럼 그건 됐고,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이제 다시 걸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계속 원래는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건데, 그러면 웨스팅하우스가 이걸 걸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같이 하자 이거지. 네, 같이 하자. 야, 너나 먹자. 야, 못하게 아니라 우리가 합계가 네. 아니라 네. 웨스팅하우스 사실 설계나 뭐 이런 거지 네. 자기가 짓고 이런 능력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기술을 좀 전수해줬는데 자기를 네. 빼고 네. 홀랑해 먹으면 네. 기분 나쁘니까. 네. 그것도 있고 사모펀드가 웨스팅하우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50% 지분이 50%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네. 그걸 털어버려야 돼. 사모펀드가 회사를 인수를 해서 사업을 막 20년, 30년 영위하려고 인수하는 사모펀드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다 되팔기 위한 거죠. 네, 몸값을 불려서 되팔기 위한 건데. 우리 정부에서 그걸 사버리면 되겠네. 베스트는 사버리는 거고. 베스트는. 외국 기업한테 안 팔겠지. 근데. 베스트는 사버리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사실은 한국 정부가 힘들 것 같고. 정부에서 못 살 거예요. 네, 제가 우스갯소리인데. 맞아요. 이게 우리도 통신사 이런 거는 외국인 반도제 한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맞아요. 국가기관사나. 네. 뭐 현대 뭐 로템. 네. 탱크 만드는 회사를 외국계에서 하겠다. 산다. 절대 승인은 안 되죠. 그러니까 승인 안 될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주는 이거예요. 얼마나 이거에서 로열티를 받아와서 예를 들면 그래 인정. 근데 원청 기술 중에 어느 정도는 우리께 있다라는 그 비율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 비율을 받으면은 수주를 한국이 받건 지네가 받건 양쪽이 다 좋은 거죠. 한국이 받아도 그리고 이제 생각 까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가 몇 군데가 안 되는데 급하게 원전을 많이 짓는 입장에서 보면은 각 나라별로 예산을 기하급수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예산은 한정적이에요. 그러면 가성비를 안 따질 수는 없어. 그러니까 본인들도 따져보니까 가성비가 괜찮아.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몸값이라도 올리자. 네, 저는 메인 포인트는 여기라고 봐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어찌됐건 나중에는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중재는 분명히 들어갈 거고 그로 인해서 야 그냥 둘이 같이 해서 잘하자. 딴 놈들이 채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 라는 측면으로 저는 방향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들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폴란드가 제일 먼저 얘기했잖아요. 네, 이번에 각하된 거 결정 나오기 전에 폴란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필요 없고 우리 할게. 우리 이렇게 해서 인수하는 그 절차대로 우리는 진행할 거야. 왜냐면 이게 시작 인수할게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절차를 진행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조금 뒤에 누가 얘기했냐면 튀르키예도 우리도 가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하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유럽 쪽에서나 해외에서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질 거예요. 어찌됐건 시간을 더 미룰 수는 없고 짓긴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야 이거는 내가 보니까 우리가 문제는 아니야. 한국이 나중에 웨스팅하우스에 좀 떼주는 거에 문제인 거지 우리는 빨리 하는 게 맞는 거야 라는 게 저는 더 중론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소송에 대해서 너무 발목을 잡혀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송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때 완전 못 잡아요. 근데 이제 발 주셔도 네. 찝찝하긴 하죠. 뭐 네. 한국이랑 했는데 소송 걸려가지고 만약 국제재판소에서 가갖고 네. 뭐 일단 멈춰 그러면 네. 머리 아프긴 한데 네. 해결될 문제이긴 하네요. 그죠? 같이 죽자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같이 죽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네. 그런 좀 지난한 싸움이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원전 관련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정책에 의해서 혹은 뉴스에 의해서 네. 모멘텀에서 올랐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산업으로 네. 보고 싶다. 고 하셨는데 주가는 그렇진 않아요. 그럼 뭐, 이 뭐,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변동성이 있지만 계속 이익이 늘어나는 이런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수주 산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감안하고, 네. 그러면 원전주 가운데 뭐를 저는 이제 메인은 사실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라고 이제 보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전에서는 사실 이제 두 가지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긴 흐름으로 볼 때는 원전에 대한 수준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 에너지가 이제 충당이 되니까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데이터 센터 결론은 점점점 늘어나죠. 그다음에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클러스터도 얘기 나오죠. 그럼 이게 다 전기 먹는 진짜 대형 공장들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용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갑자기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없어요. 사실 이걸 다시 허가받고 뭐하고 주민들이랑 합의하고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LNG로 한다라고 거의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근데 그 외적인 지역에서도 결론은 전기는 꾸준하게 더 생산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뭐 울진이나 고리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가 아마 추가적인 수주 얘기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취소됐던 지역들에 대해서도 이게 또 재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원전에서 걸림 또 하나는 저는 소송도 있지만 저는 안전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할 때 지구들은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피해 다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전의 안전 문제는 계속 나올 거고 이거를 보완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SMR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근데 SMR 같은 경우에는 상업운전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게 27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제 조금씩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저번 달일 거예요. 9월 초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현대건설에서 SMR 수주만 4조 원 정도 목표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아마 SMR에 대한 기대감과 수주는 같이 갈 거예요. 27년이면은 수주 해봤자 25년 앞으로 막 2년 뒤 3년 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촉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기존 원전도 잘 나가겠지만 SMR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끌고 갈 수도 있다라고 봐요. 예전에는 사실은 만들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뉴스케일 파워 야 미국에서 제일 걔네들이 많이 한다는데 걔네들은 같이 한대더라 요걸로만 조금 땡겼고요. 최근 들어서는 정말 만들고 있거든요. 소형 그 SMR 원전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어찌됐건 뭐 1, 2년 뒤에는 상업화 운전을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 수준은 분명히 더 남아있다 라는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주기기 업체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는 무조건 그 박스를 먼저 이탈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주력 원전을 가면 아까 안전성 문제는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한테나 넘기지는 않을 거니 건설 자체를 예. 네. 그래서 현대건설 네. 현대건설이 또 숟가락도 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죠. 네.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원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고 네. SMR도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고, 네. 있고. 주기기 네. 주기기라는 게 죽인다는 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전의 주기기 네. 메인스트림 네. 네. 그리고 얘들이 가야 그 다음에 사실은 기자재 업체들이 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주기기를 먼저 보시는 게 주기기를 네. 네. 주기기를 먼저 보시는 게 그러려면 두산 에너빌리티 네.
원픽? 원픽. 네. 네. 오늘 여러 종목 안 하시나요? 네, 오늘 하나... 요즘 시장에서 여러 종목 가면 안 됩니다. 하나만 파야 됩니다. 네. 네. 그러게요. 원전 관련주들. 네. 뭐 그 밖에 수주 나오면 한전브라더스, 네? 네.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산업도 네. 움직이고 좀 네. 특징적인 거는 최근에 이제 원전은 그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뭐 우진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원전 쪽도 관련되고 뭐 이런 네. 쪽은 중소형주들은 네. 다른 쪽하고도 뭐 다른 쪽으로도 이제 재건 쪽으로도 엮이고 이러니까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계측기랑 보조기기들을 그러니까. 많이 하니까 우진이랑 뭐 BHI 네. 그러니까 보조기기들은 사실은 여기저기 엮일 게 그러니까요.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벼운 대신에 매출도 가볍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짧게 움직일 수 있는데 사실은 요즘 시장에서 개인들이 알아요. 짧게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고 수급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 개인들도 아시지만 그거 대응하는 거 너무 어렵거든요. 네. 네, 그러면 뭐 아니면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정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왜냐하면 주기기 업체 그러니까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이나 뭐 한전 KPS나 이런 데들은 사실은 그 이슈가 나와도 팍 많이 뜨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조금 뭐 방금 얘기했던 우진이나 BHI 같은 경우를 미리 보고 있다가 조금 빠졌을 때 튀어 오를 때 빨리 그냥 예, 차익 실현하시는 게 뭐 단기적으로 볼 때는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원전 관련된 이야기했고요. 토픽은 원탑. 두산 에너빌리티를 네. 두산 에너빌리티 네. 두산 에너빌러리를 네. 네. 얘기하셨습니다. 네. 이건우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